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고, 땀 흘렸어. 내일 추석이니까 음식하러 할머니 댁 가는 거죠? 히히히. 빨리 가자. 늦었다. 갈까요? 삐졌어? 찍지 마? 싫어? 알았어. 나? 아빠 손? 아이,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오려고. 있어, 금방 가. 가자. 안녕하세요, 건팸입니다. 저희는 오늘 내일 추석이어서 그 명절 음식 하러 어머님 댁에 왔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지. 토란국 위에서 이제 토란 껍질 가겠습니다. 토란은 미리 불려야 껍질 잘 벗겨줘요. 배야 배. 먹어도 돼. 안 먹으려고 도망가잖아. 주니까. 어, 얌얌 와 얌얌. 아, 몰라서 그래. 아. 몰라서 그래. 얌얌 얌얌. 줘봐. 우와. 봐봐. 봐봐. 아빠 봐봐. 얌얌얌. 뭔지 모르니까 그래. 아. 옳지. 냠냠냠냠냠.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와, 뭐 하세요? 로아 보세요. 옳지, 옳지. 와, 우와, 우와, 우와. 내가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정말 버텼어. 아! 바스 좀 나오지, 바스 좀 해봐. 아, 나이. 나이. 호박전 다 부쳐서. 우와. 이제 많이 늘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전 만들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은 새우전 저는 제일 맛있어. 이렇게 밀가루 부치고. 샥. 여기는 반잖아. 근데 이거 다 붙이고 반밖에 안 남을 거야. 왠지 알아? 하면서 다 먹었으면 좋겠어. 어머님 뭐라고 하죠? 당신 하면서 다 먹는다고. 그래. 맨날 그래. 어머님은 며느리 잘 알고 있어요. 실수. 계란하면 이거 가끔 그래.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얘도 안 한 거 아니야? 엄청 부끄럽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처럼 쫙 이렇게 걸고 계란을 안 보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무서워해? 이거는 대구포입니다. 오. 전문가의 손길이야. 아이고. 좋아요. 아빠가 너 따라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어. 진짜 너 장갑치도 가만 아닌데. 녹두초는 뭘 들어가요, 어머니? 녹두 간데다가 김치, 숙주나물, 고사리, 고기. 여기 아주 전쟁 났습니다, 전쟁. 이렇게 우리 집 주관. 됐어, 이제 한. 다 됐어. 다 썼겠지.
아이고 이거 다 끄집어내서 또 아이고 못 말려 못 말려 이러세요. 야 이제는 돌아다니느라고 밥 먹는 거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로 와. 야 밥 먹어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어머님 밥 많이 사셨어요? 이렇게 많이 샀어요. 너 좋아한다고 이렇게 많이 샀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샀어. 다른 집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갈비찜 만들 때 밥 많이 넣어요. 원래 처음에 왔을 때 조금만 넣었는데 하도 맛있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넣었어요. 저 때문에 갈비 안 먹고 있어요. 밥만 먹고 있어요. 같이 찌다 보니까 밥 안에 갈비 그 맛이 양념이랑 들어가서 식감 부르르면 하면서 밥맛도 약간 나면서 아주 맛있어요. 오빠는 이제 뭐 할 거예요? 지금 밤 까고 있습니다. 밤. 와이프 밤 좋아해서 많이 까야 되는 거라서 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만큼 더 있어. 아이고, 저걸로 갖고 또 놀고 있네. 가스나 아니랄까 봐. 로아 요리하려고 그래? 아이고 로아야. 자 이제 밤 다 깠습니다. 누구야? 로아야. 우와. 로아야. 로아. 로아야. 집에 나면 안 돼. 야, 이거를 기름기를 갖다가 이렇게 빗대내고 이제 이게 살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칼집을 놔줘야 돼. 네? 네. 두 개 이렇게? 어. 아 이렇게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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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네. 이게 얇으니까 간이 많이 배지. 자 이제 또 린다 한번 해봐. 이거 이렇게 한번 떼내봐. 생각보다 어렵네. 이야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우는구만. 또 끌어가지고 뭐, 갈비찜 살이 그냥 다 빠져서 막. 야, 이만큼 먹었어. 이거는 저기 대하고 양파하고 다른 거. 아, 나 그래. 아이고. 졸려. 아이고 어떡해. 로아 채웠더니. 영혼 나갔어. 오늘 양념 만드십시오. 진간장. 이제 저 컵에 따른 거 원샷 하면 됩니다. 야, 안 합니다. 나는 한 컵 정도. 더 먹어봐. 아, 다 한 거 아니야? 아니, 안 먹어. 아니, 물은 더 섞어야 돼. 자겠다. 아니, 앉아. 더 묻어, 다 묻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나이 있어서 맛은 잘 못 보세요. 맛은 한 4분의 1. 그치 오빠? 네 어머님은? 설탕 두 숟가락. 고추. 다진 마늘. 건진다 사고 안 치면 건진다 아니지 어떻게 양파 다 간 한번 바랐던가 그거 다요? 응? 그거 다? 응 간단하네. 물 더 부어야 돼. 아 이거 작지 싶어다 그러게. 그래도 짜요. 짜? 잠겨져. 어머니 위험하게 사시고 있어요. 위험하게 살고 있어? 네. 따라오세요. 쫓겨줘 이거. 나 그거 잘 안 따라. 어머니 이게 위험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조금도 그냥 손을 만져요. 우리 할머니도 그래. 나이 있으면 느낌이 없나요? 엄마한테 여쭤봐. 어머니 나이 있으면은 손에다가 느낌이 없어요? 왜 없어?
아니 뜨거워갖고 그냥 막 만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한국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면 시어머니 말 들어야 돼요. 이거 물에다가 한번 훌 끓여. 팔팔 끓여요? 한번 팔팔 끓여갖고 왜냐면은 이 핏물도 빠지고 불순물 좀 빠지고 몰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엄마는 한번 이걸 끓여내고 그러고서는 양념해. 깨소금 이거 넣고 잠벌렘이랑? 그럼 어머니 안 돼요. 이거 섞어야 돼요 여기 밑에. 얘 때문에 세월 여기 이거 좋은 걸 다 여기 다 비치잖아요. 아니야 나중에 제일 좋은 그 깊은 맛 다 여기 밑에가 있는데 오늘 그래, 그냥 막 있어. 부어. 자 이렇게 물로 한번 헹궈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갈비를 재는 거야. 재놔야 돼. 이거 얼마나 있어야 돼요 어머니? 한 시간쯤 있다가 고기가 한 반쯤 익으면 그때 밤을 넣어야 돼. 안 그럼 처음부터 넣으면 밤이 다 무그러져. 이야. 완성됐습니다. 갈비찜 여러분. 밤찜인지 갈비찜인지 모르겠군. 아이고. 왜 아빠 왜 여기 위험해 고소리. 아빠가 놀아줘. 알았어 아빠 갈게 놀자. 알았어 아빠 갈게요. 아이고 졸려. 아직 졸려. 간식 뭐 넣었어? 아니 아무것도 안 넣었어. 알았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집어넣었어? 분무기를 로아가 기침이 가방 안에 집어넣었어. 물 마실래? 할머니 드세요. 아 할머니한테 드리고 오세요. 옳지. 오 우파.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어디가? 안 패션. 아빠한테 우는 거야 또? 바이바이. 이제 갑자기 걸어가요. 냅다까지도 걷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명절 음식 완성됐습니다. 토랑고기고 어제 만드는 천, 어제 만드는 갈비찜, 제가 어제 만들었던 더덕, 볶은 나물. 이거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김치. 송편. 아 송편. 맛이 어때 밤? 맛있어. 딱 좋아. 딱 좋아? 우와 우와 흰 밥밖에 안 돼. 예, 끝만요. 보자. 야. 괜찮아. 이제 로아 조바이가 작네. 됐어. 이게 로아 설계 입었던 한복인데 조바이가 작아. 아유 어떡해 너무 귀여워. 작은데 귀여워. 칭찬 할머니가 용돈 주신대. 일로 와 귀여워. 봐봐 빨리 용돈 주세요. 빨리 와. 여기다 넣어. 감사합니다. 일로 와. 할머니 하나 드리세요. 할머니 드리세요. 야, 용돈 받으신다. 아이고, 서비스 좋네. 고맙습니다. 아빠 주세요. 아빠 줘. 아이, 감사합니다. 돈이다. 여기 엄마. 엄마 주세요. 옳지. 아, 아니야. 아빠 주는 거야. 아이, 감사합니다. 역시 내 딸이야. 어제 로아가 날밤을 먹었는데 그걸 저희가 갈비찜에 넣었어요. 로아가 어제 먹었던
밤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어머님!